자, 페이지 23페이지죠. 권리, 민법의 효력이 나오죠. 때에 관한 효력이 나옵니다. 여기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의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런 효과가 인정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시점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요때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법이 요 행위를 뭐 하고 있냐면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 법의 효과 과거로 소급하게 되면 요 행위가 금지하는 행위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법률 행위나 행위를 할때 미래에 만들어질 법까지 고려해서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법의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다. 이걸 우리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해요. 문제는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민법은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19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민법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민법이 없다면 라면도 못사 먹고요. 민법이 없다면 결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겠죠. 그게 어느 나라 민법이냐면 일본 민법입니다. 그래서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민법이라 그러면 쪽팔리니까 보통 책에는 구민법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구민법이라는 것은 현행 일본 민법을 말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일제시대 때그 그지 같은 일본 치하에서 해방이 돼서 독립이 됐는데, 1960년 1월 1일, 1959년 12월 31일까지는 민법이 없어서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어요. 그 원수 같은 일본 민법을. 그래서 이런 일제잔재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그 효과가 과거로 소급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법 부칙 제2조는 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둬가지고요. 빨리 일제잔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물권법 들어가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리 민법은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효과란 효력해서 속인주의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이게 뭐죠? 속인주의고요. 속지주의. 대한민국 영토 내라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이게 뭐죠? 속지주의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혼인하게 되면 그 혼인의 효과는 대한민국 사람이 한 것이니까 속인주의에 따라서 우리 민법이 적용이 되고요. 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나라, 미국을 말해볼까요? 자, 미국은 속인주의일까요? 속지주의일까요? 미국도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뭐 국적법은 다르고요. 민사적 영역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속죄주의에 따른다면 한국 민법이 적용돼야 되고, 속인주의에 따른다면 한국 민법이 적용돼야 되고요. 속죄주의에 따르면 미국 민법에 적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민법도 속인주의, 속죄주의 모두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 법에 적용될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요.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국제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옛날에 초창기 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나라들이 속인주의와 속죄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법률 행위에 대해서 어느 나라 민법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법을 우리가 국제사법이라고 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뭐 책에 따라서는 섭외사법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 있는데 섭외사법이라는 말은 일본 표현이고요. 우리 표현은 국제사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3번 장소에 관한 효력이죠. 대한민국 영토 전체에 미칩니다. 따라서 북한에도 우리 민법이 적용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영토를 조항은 우리 민법, 우리 헌법 8조에 있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한민국 영토는 명백히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예요. 그래서 헌법의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은 나라가 아닌 거죠.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불법적인 폭력 집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도 뭐 양측면이 있다. 협력해야 될 관계도 있고 불법 집단인 것도 있다. 이렇게 좀 판시하긴 했는데 아무튼 민법적으로 놓고만 보면 헌법의 영토만 놓고 보면 북한 지역도 우리 민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최근에 소송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에 계셨던 분이 6.25 사변을 통해서 남하하셔서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산가족인 거죠. 부인하고 처자식, 아들, 딸들을 두고 왔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금방 그냥 통일될 줄 알았는데 통일 안 되고 시간이 가니까 요 남한에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최근으로 막 돌아가시겠죠. 돌아가시게 되면 요 북한에 있는 분들이 남한에 있는 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왜요? 상속 재산을 달라는 거죠. 왜요? 북한 지역도 우리 민법이 적용되고 우리 민법의 효과가 효과가 있는 지역이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분의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뭐가요?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이중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요 남한에 있는 부인은 법적으로 부인이 아닐 수 있어요.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왜요? 북한에 부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남한에 있는 자제분들은 첩외자식인가요? 법적으로는 혼인 외후 출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상속권이 인정이 돼요. 부인은 안 돼요. 남한에 있는 부인은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한에 있는 이 가족분들이 더 법적 지위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일이 발생하고 이게 좀 약간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북한 주민이 남한 지역 사는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민법은 한반도 영토에 다 적용이 되고 북한 지역에도 우리 민법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에서 1. 관습법 법률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거를 사회생활관계라고 할까요? 생활관계 관습법 법률관계가 아니라 이거 가입하시고 생활관계 이렇게 할까요? 약간 이 페이지가 좀 편집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생활관계 자 이런 문제입니다. 살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돼요.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생활관계라고 하고요. 이러한 생활관계 크게 둘로 나뉩니다. 법률관계라는 것하고 인간관계라는 것으로 나뉘게 돼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법률 관계라고 하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 뭐 도덕, 친분, 종교 이런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고요. 법률 관계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특징이 있고요. 인간관계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의무라는 말이 뭐냐면 뒤에 또 나오겠지만 법적인 구속을 말해요. 근데 이게 앞에 붙는 말이 중요한데 어떤 법적인 구속이냐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합쳐볼게요. 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하고 법률 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안 하면 법적인 제재가 따르게 되는 거죠.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고요. 인간관계는 법적인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돈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물론 그 사람과 저는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근데 돈을 빌렸다, 채권 채무라는 이 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니까 법률 관계고요. 빌렸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안 갚는다면 법적인 제재,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제 친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오후 3시에 서울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뭐 오래간만에 소주 한잔 하려고요. 그러면 서울역 앞에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다는 것은 법이 아닌 친분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니까 인간관계죠. 특징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안 가도 돼요. 안 가면 어떻습니까? 이 나쁜 새끼하고 요거도 먹지. 그 친구와 저에게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자, 인간관계가 대단히 다양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인간관계 예 중에서 뭐가 있냐면 호의 관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호의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호자예요. 좋은 의사, 좋은 뜻으로 상호 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가 호의 관계라고 하고요. 호의 관계도 인간관계 예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는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꼬마애가 비를 맞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차를 세워가지고 어디 가니 그랬더니 집에 가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집까지 한 20분 이상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아저씨가 태워다 줄게 라고 해서 이 아이를 태워줬어요. 그럼 저는 이 아이와 관계를 맺게 됐는데, 물론 먼저 인간관계인데 호의관계죠. 왜요? 저는 좋은 뜻으로 이 아이를 태워다 주기로 했잖아. 호의관계죠. 물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이 아이를 태워다 주겠다라고 했지만 중간에 급한 일이 생기면 아저씨가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여기서부터는 걸어가겠니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호의관계는 인간관계예요. 여기까지 봤어요, 그죠? 문제는 이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이 아이가 다쳤어요. 그러면 저는 이 아이를 치료해 줘야 되겠죠. 반드실까요? 아니면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건가요? 예, 반드신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아이를 반드시 치료해 줘야 된다는 말은 호의 관계가 법률 관계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전환이 됐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호의 관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쳤다.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아이를 태워다 주는 것까지만 호의관계고요. 이 아이를 다친 아이를 치료해주는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반드시 치료해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어요. 우측에 보시면 판례가 있죠. 판례. 그래서 호의 동승. 호의로 같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났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판례도 아니고 지금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25페이지 보시면 이제 권리와 의무에서 뭐가 나오죠? 권리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권리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권리가 뭐냐 이거죠, 권리가. 아저씨, 권리가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뭐로 알고 내가 권리라는 말을 모를까 봐 그러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권리 할 말이 별로 없죠. 학자분도 별로 할 말이 없나 봐요. 그래서 권리가 뭐냐에 대해서 의사설이니 이익설이니 권리 법력설이니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의사설은 뭐냐? 의사의 힘, 의사를 지배하는 힘이 권리다. 좀 애매하죠, 그죠? 이익설이라는 것이 뭐냐? 권리는 이익하고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 권리는 이익하고 권리하고 이익이 똑같은 말이다. 권리가 뭐예요? 권리가 이익이지 이익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권리 중에 이익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친권자는 징계권이 있습니다. 심하면 안 돼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길을 지나가는 아이를 때리면 안 되잖아요. 해체를 이렇게 툭툭 때리면 안 되죠. 폭행인 거죠. 그죠? 근데 부모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징계권이 있기 때문에 심하지 않다면 그 아이에게 일정한 물리력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초리로 손바닥을 두 대 때렸다. 이런 게 징계권인 거거든요. 권리죠. 근데 자기 아이를 회초리로 몇 대 때렸더니 아, 막 나에게 이익이 생기고 아 기분이 흐뭇해 이런 부분은 세상에 없다. 막 속상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친권은 권리이긴 하지만 이익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익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재 통솔과 판례는 뭐냐면 권리 법력설입니다. 그래서 권리란 뭐냐? 일정한 이익을 향유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고 있는 힘, 파워가 권리다. 법력. 법이 인정하는 힘이니까. 힘력도니까죠. 법력설이에요. 권리, 법력.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권리라는 것은 일정한 이익 자체일 수는 없어요. 이익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인 거예요. 그럼 애기를 때리는 거 이익 아니라면? 아니죠. 그 아이를 징계함으로써 그 아이가 잘 된다면, 잘 크고 올바르게 큰다면 부모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징계라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아이가 잘 되라고. 따라서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이다. 이게 권리의 개념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권리는 뭡니까? 그러면 힘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법이 인정하는 힘인 거죠. 근데 목적은 뭔가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 이거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거죠. 개념 잡히시죠? 자, 26페이지 주시면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이 있어요. 권능입니다. 권능. 자, 이런 겁니다. 소유권은 권리예요. 소유권은. 근데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뭘 할 수 있냐면 그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이라고 불리는 권리 속에는 구성 분자가 있는 거죠. 내용이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분자 내용을 우리가 권능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앞으로 사용 권리 그러지 마시고 이제 사용 권능 이렇게 쓰면 멋있죠. 수익 권리가 아니라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권한이란 말이 나오죠. 권한. 자, 권한이라는 것은 남을 위한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권리가 뭐냐?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익은 누구의 이익이냐면 자기 자신의 이익인 거예요. 항상. 예를 들어 가지고 자식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머니. 이러면 내 잘 되래, 너 잘 되래, 이 자식아.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는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잘 되면 본인에게 만족감이 생기니까 그 아이한테 뭐라 그러는 거잖아요. 따라서 권리는 항상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남을 위한 것은 뭐냐? 그게 뭐가 되죠? 권한이 되는 거죠. 날 위한 것은 뭐예요? 권리. 남을 위한 것은 뭐예요? 권한. 이렇게 나와요.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은 좀 어려워요. 보시면 이렇게 나 있잖아요. 타인이, 타인입니다. 본인 혹은 권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권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타인이 본인을 위한 것이니까 날 위한 게 아닌 거예요. 날 위한.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은 뭐예요? 권리. 남을 위한 것은 뭐죠? 권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대통령 권리 대행이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인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것이 권리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하겠죠. 대통령은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권한인 거죠. 따라서 대통령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는 거죠. 날 위한 건 뭐라고요? 권리. 남을 위한 것은 뭐죠? 권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권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권원이라는 말은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원인. 그걸 우리가 권원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 원인을 우리가 뭐죠? 권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이를 쇠철이로 손바닥을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당신 뭔데 이 아이를 때렸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놈의 앱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때린다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원인, 권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친권이 되는 거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이 땅 위에다가 막 나무를 심어요. 나무. 아니 당신 뭔데 이 땅에 나무를 심어. 내가 이 땅의 소유자요. 그러면 그 땅에 나무를 심는다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그 권원이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감 잡히시죠? 자,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막 들어가요. 아, 당신 뭔데 이 아파트 들어가? 아, 내가 이 아파트의 임차권자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그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그 원인이, 권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임차권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반사적 이 권리 반사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법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이익 우리가 반사적 이익 또는 권리 반사라고 합니다. 자, 가장 쉬운 건 이런 이야기. 뭐 금지다 명하다 똑같아요. 그죠? 법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이득, 이거 우리가 반사적 이익이라고 해요. 아, 우리가 요새 지금 뭐 받고 있습니까? 코로나 백신 예방주사 맞아야 되죠. 저는 이제 2차까지 저는 다 맞았는데 아이고 저번 주에 2차 예방주사 맞고 며칠 동안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맞는 분도 있어요. 그죠? 뭐 그런 분들이 이런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라고 강제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강제하게 되면 나는 안 맞아도 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 나는 안 맞아도 그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반사적 이익 또는 권리 반사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그 교재는 그 얘기는 하는데 다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그죠?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도로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럼 법이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에서 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고속도로에서는 행위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유롭게 갈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에서 일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고 있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우리가 반사적 이익, 권리 반사라고 하고요. 주의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권리 반사,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예방주사 다 맞으면 나는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옆집 개똥이 엄마가 안 맞아요. 그래서 신고해서 개똥이 엄마를 맞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감 잡히시죠? 그 다음 의무입니다. 자, 의무. 뭐 자기 부작용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의무라고 한다. 2번에서 권리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의무도 있고요.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형성권이라고 불리우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어요. 그다음에 간접의무. 자, 의무는 뭐예요? 반드시죠. 반드시.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간접의무 책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만 의무니까 법에서 만약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순수한 의미에서 의무가 아니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간접의무 책무라고 해요. 규제는 제가 예를 두 가지를 적어놨거든요. 간접의무 책무에 대해서. 근데 시험 범위는 하나예요. 뭐냐면 승낙 연착의 통지의무입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거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도 좀 겁나는데 이해 못하실까 봐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공부하시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 을에게요 청약을 했어요.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하면서 10월 20일까지 결정해다오라고 청약을 했어요.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월 2일 날 승낙을 발신했어요. 근데 이게 우체국의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것이 10월 21일 날 도달이 됐어요. 연착이 된 거죠. 연착이. 그죠? 연착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죠? 자, 근데 10월 1일 너무 10월 12일 넣게 너무 멀다. 자, 근데 10월 12일이면 8일 정도 여유를 줬잖아요. 요새 우리가 등기 속달로 보내게 되면 하루면 들어가요. 그죠? 근데 8일 정도 여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연착됐다.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고요. 갑이 을에게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하게 되면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아요. 반드시 해야 되나요? 아닌 거예요. 갑은 연착의 통지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충분히 그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 안 하게 되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그냥 팔고 싶으면 연착 통지 안 하면 되고요. 팔기 싫으면 뭐죠? 연착 통지를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연착의 통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권이 주어지니까 승낙 연착의 통지는 의무가 아니라 간접 의무 책무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하단에 나오는 권리의 종류부터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고맙습니다.